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8급 간호직 간호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호관리에서 고득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책 갖고 계시죠? 그쵸? 시험의 제목이 시험에 잘 나오는 5급은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할 건데요. 책을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책을 보시면 간호관리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을 보기 쉽도록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에 보면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보시면 중요한 단어라든가 키포인트,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굵은 글씨체로 더 굵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또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들에 대한 표시를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보시면 한 개의 별표, 두 개의 별표, 세 개의 별표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세 개 별표는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고, 한 개 되어 있는 별표는 한 번 정도 나왔다는 거고, 세 개 이상은 세 번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또 특히 세 개 이상 나온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워크부 핵심 정리 시간은, 3시간씩 5회, 그래서 총 15시간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1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간호관리, 워낙 여러분들 이 책 말고 기본서 보셨죠?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15시간 안에 그 내용을 압축해 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북 핵심 정리 책에는 새로운 개념보다는 아주 기본 핵심만을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최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내 머리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가는 길은 없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듯이 그만큼의 노력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물론 그때그때 시험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목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간호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간호관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고요. 또한 간호관리는 계속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말장난이 심하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에서 특히 간호관리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에서는 확실하게 100점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강의 유인물 드렸죠. 자, 그 유인물을 보시면 각각의 챕터에 따른 16년 동안 그동안 기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16년 동안 네, 기출 문제 빈도수, 그 다음에 중요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표만 보셔도 어때요? 어디 개념이 가장 많이 나왔구나.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챕터별로 기출 출제 문항수를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면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강의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수업 시작 전에 꼭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자료실에 자료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다운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 학원의 카페 이름, 네이버 카페 이름이 뭐예요? 진통, 진심은 통한다라는 걸 줄여서 진통이라는 카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이제 바빠지죠. 되게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더 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함께 맞춰 나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목차는